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환경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산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AI 융합 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저기서 모들이 얘를 감지하잖아. 그걸 딱 여기서 멈춰가지고 그때부터 문 쏟아부을 수 있는 코드. AI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오산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레고를 조립하듯 다양한 모듈을 조합해 자동차나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조립품에 지나지 않지만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의 바탕이 되는 코딩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만큼이나 기능도 제각각입니다. 화재 관련된 게 관심 많거든요. 약간 거기서 보면 아쉬운 게 초기 진압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좁은 골목을 못 들어가서 불을 초기에 제압 못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AI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소방차 약간 소형을 약간 작게 만들어서 그게 약간 소화기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여름철에 습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복을 빨거나 옷을 빨때 되게 이걸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널어놓고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이 로봇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옷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해 AI 융합교육 거점 학교로 선정된 이 학교는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부터 국내 유수의 로봇 학부와 연계한 심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많이 증진되어져 있음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라든가 아니면 수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매우 높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나 또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그러한 사람의 복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안팎의 AI 융합 교육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으로 드론이나 3D 프린팅, 코딩, 스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오산시는 학교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드론이나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시민들에게까지 두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다변적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수업이 가능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023년에는 관련 산업의 R&D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오산 창업해봄 센터를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도시 오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교육기반 AI 특별시를 선언한 오산시. AI 융합 교육은 물론 교통과 안전, 주거, 환경 등 도시 전반에 걸친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OSTV 양한아입니다.